네. 아, 참고 큽니다. 여기까지 엄청나게 많이. 예. 오, 김과장. 자, 우리 유튜브 영상. 예? 유튜브 영상. 네, 소개. 자, 김과장, 김과장. 지금 부끄러워. 잠깐만. 아, 괜찮아. 자, 우리 경산 키나이 명목의 김호문 과장입니다. 부끄럽다네요. 자, 자기 소개해주고 우리 PR. 아, 예. 아, 예. 자. 아, 네. 안녕하세요. 경산 키나이 상황회보 경농조합법인 경영지원팀 김호문 과장입니다. 네, 저희 우량 크리바오 명목 네, 2년생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 저희가 기술을 지금 도입한 지가 유럽에서 크립바오을 전부 다 이제 생산하고 하는데 국내에선 최초로 저희가 먼저 이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생산한 지 지금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아, 예. 예. 그 원래는 어떤 품종이 많이 나갑니까? 아, 올해는 이제 주로 소롱색 계열로는 뭐 미야비 후지가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크브락스 그다음에 좀 저희 신품종인 이제 하나우지 예. 조금 많이 나가고 이제 요즘 국내 육성 시범 사업 때문에 그런지 좀 아리수? 가모하고 아리수하고 아, 예 가모는 문경에서 많이 하고. 네 많이 나가고 시나노 골드에 대한 관심이 인기가 높아지셔가지고 좋죠. 예. 예 시나노 골드 조금 많이 찾으십니다. 예, 저도 오늘 골드를 가지러 왔는데, 지금 거의 한몇 프로 나갔습니까? 지금 저희 한 75% 정도 아이고. 나갔습니다. 예. 원래는, 사실 작년보다는 좀 편하죠.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겨울에 춥고 해서 나무가 많이 죽어서 우리 김과장님 멘탈이 나갔었는데. 아, 예, 뭐, 저희도 동일하게 조금 그런 현상들이 좀 있어서 조금 뭐 고생을 하긴 예, 했습니다. 원래는 뭐 작년보다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얼굴도 좋아 보이는데? 예, 올해는 뭐 전혀 문제가 없고 다 나무가 좋다. 상당히 좋습니다. 예, 이, 가, 예. 양호합니다. 네.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나무죠? 예, 강원도에서 생산을 했고, 좋네. 2017년도에 식재해가지고, 2019년도, 3월 한 중순부터 작업해가지고 들어온 아, 나무인데, 키도 좋고, 그지? 네. 확실히 권행지라서 여름에 야간에 시원해서 그런지 자람쇠가 월등히 좋습니다. 아니, 묘목 소질이 조금 다른 지역하고는 보니까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또, 땅도 천여지잖아요, 그지? 네. 그리고 원래 배추 하시는 분들이 뭐 지초지도 좀 많이 했을 거고. 그렇기도 하고, 근데 강원도 땅이 조금 척박해서, 아. 생각보다는 조금 이렇게, 조금 약한 것 같긴 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 아, 원래는 키가 굉장히 좋네요. 아, 예. 저도 뭐한 6년째 심고 있지만은 원래가 나무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잘 나왔습니다. 예, 그렇네요. 다행히, 예. 뭐, 자, 하여튼, 작년 여름에 많이 더웠는데, 예. 다행히 수고도 잘 자, 나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관이 좋은 묘목을 선택하는 방법 좀 아, 한번 소개를 해 일단, 주시오. 크립밤, 나무를 한번 네. 뽑아볼까? 요 묘목은 아리수 묘목인데, 일단 크립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측지인데, 측지가 굵지 않고 얇게 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얇게 나도록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남부 가지가 좀센건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이제 자람쇠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컨트롤 하질 못하고, 이제 비닐을 쳐가지고 이제 가지가 좀 많은 묘목 그리고 가지가 너무 굵지 않은 묘목이 예, 맞지. 좋습니다. 보통 여기 우리 키나이 모봉에는 거의 밀식하는 분이 그리 많이 오잖아요. 네, 주 고객이 그죠? 예, 밀식하는 분들 많이 오십니다. 예. 확실히 2년생 좋은 우량 면모를 심으면은 그 다음 수확량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좀 유리한 면은 저도 제가 해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나무를 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